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비타민 상상력의 두개골 시리즈입니다. 1:18 비율로 나왔고, 저는 현재 총 4가지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비타민 상상력은 고생물들을 주력으로 3D 모델링을 제작하고 프린팅, 도색까지 하는 전문적인 회사입니다. 인스타그램을 보면 다양한 작품들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두개골 제품들은 모델링은 김진견 대표님이, 도색은 강도한 작가님이 담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존에 스코티와 트리케라톱스를 소장 중이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스탠과 타이슨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또 카드도 같이 동봉되어 있는데, 다양한 두개골 티라노사우루스 표본 종류들이 리스트업되어 있는 카드입니다. 제가 이번에 구매한 스탠과 타이슨에는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모든 상품 다 뛰어나게 출시되었고요. 제품들은 전부 다 이제 아래턱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기본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내부 구조들까지 디테일하게 다 재현되어 있기 때문에 만족감이 훨씬 높고, 보다 전문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또 컬러링 같은 부분도 살펴보시면 전부 다 실제 화석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자연스러운 색감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회색빛에 세부 디테일 사이사이 전부 잘 칠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티라노사우루스 종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티라노사우루스 제품은 스코티입니다. 다른 두개골들에 비해 좀 부피감이 압도적으로 큰것 같고요. 티라노사우루스 두개골의 묵직한 느낌을 되게 잘 살려나온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디테일을 보시면 되게 부족한 부분 하나 없이 잘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 스코티 화석 표본을 바탕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되게 재현도가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작은 내부 디테일들까지 다 살아있고, 도색도 잘 되어 있고요. 아래턱은 분리가 됩니다. 이 제품은 우선 부피감도 크고, 그래서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아래턱. 엄청 디테일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탠입니다. 우선 스탠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티라노사우루스 표본이기 때문에 구매하게 되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정석적으로 잘생긴 그런 티라노사우루스 표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역시나 모든 부분 디테일 다 뛰어나게 재현되어 있고요.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빨 사이사이 잘 보시면은 티라노사우루스 특유의 이빨 톱니 모양까지 재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진짜 신경 써서 만들었구나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타이슨입니다. 저는 구매 전에 되게 좋은 기회로 이제 샘플들을 볼수 있었는데, 이 녀석이 저는 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아서 구매하게 되었고요. 일단 보시면 찌그러진 듯한 이런 모습이 뭔가 유니크하기도 하고 되게 귀여운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되게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화석이 변형이 돼서 그런지 아마 이 녀석 표본 같은 경우는 아래턱, 위턱이 길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도 생각보다 부피감이 꽤 크다고 보여집니다. 티라노사우루스 세 마리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일단 부피감 같은 경우는 스코티가 확실히 압도적으로 큰것 같긴 합니다. 역시나 스텐이 가장 작은 형태를 띠고 있고요. 이제 정면에서 비교해 보시면. 이 정도 부피감이 차이가 나고요. 스텐이 확실히 작은 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도 세 마리 다 되게 만족스러운 제품이고요. 사실 여기는 단점이랄 게단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실제 표본처럼 진짜 실제 표본들을 바탕으로 완벽하게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단점이랄 게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추가 제품으로 하나 보여드리면 이 제품도 지금 비타민 상상력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이게 액자로 들어가는 구성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상품 제품들이 이제 절반씩만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단 제가 소장하고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트리스탄을 표본으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일단 이 녀석들은 도색이 아직 되기 전에 프린팅만 된 모습들입니다. 디테일 같은 경우는 아까의 시리즈들과 동일하고요. 일단 두개골 버전입니다. 깔끔하게 잘 나왔고요. 대신 이건 이제 절반만 이렇게 나와 있는 구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들어있는 게 여기에 이제 살을 입힌 버전인데요. 이것도 대단히 잘 나왔습니다. 비늘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잘 나왔고, 이런. 케라틴 조직이나 이런 주름들 너무 디테일하게 잘 나왔고요. 안에 현아, 뭐 근육들, 이빨 부족함 없이 다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 제품도 이제 반쪽 아까 확인하셨다시피 액자에 이제 들어가는 구성이기 때문에 평면적으로 한쪽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제가 시간 날때 한번 도색해 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액자로 전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리케라톱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호리두 수종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일단 트리케라톱스 자체가 일단 뿔이나 이런 프릴 같은
구조 때문에 부피감이 안 그래도 좀커 보이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이 제품도 역시 뭐 도색이나 디테일 부족한 거 하나 없이 다 뛰어난 제품이고요. 살펴보겠습니다. 트리케라톱스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에 소장하고 있던 PNS 제품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PNS 제품은 양산형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일단 크기나 뭐 디테일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구매한 비타민 제품이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타민 제품은 이제 도색도 다 직접 하시고 이제 거의 개인 제작에 가까운 제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훨씬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평을 해보자면 일단 제가 소장 중인 제품 중에 가장 디테일하고 전문적인 상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양산형 제품이 아닌 직접 도색까지 해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소장 가치는 다른 피규어, 양산형 피규어들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제품들 구매를 원하시면은 인스타 계정으로 한번 문의를 드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두개골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들도 많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제 문의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